얼마 전 레저용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을 통해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중국인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목포에서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A씨를 목포에서 붙잡아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중국인 5명과 함께 지난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출발해 15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11시 반쯤 태안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태안에서 목포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